제 1집 가운데 있었던 머릿속을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저는 머릿속을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언니한테 놀러 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언니, 우리 애들 동영상 내가 찍었는데 보여줄게. 그리고 언니를 보여줬어요. 내가 엄마 예쁘게 만들어줄게. 내가 엄마 무늬도 넣어줄게. 보고서 몇 초 안 돼서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보석 사줄게. 완전 빵 터져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무 말하는 게 예쁘고 이게 다 노래 가사 같다고. 그러다가 야, 내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마더 프로젝트라는 거를 엄마가 된 뮤지션들하고 모여서 해보고 싶었는데 너 그거 같이 할래? 난 이미 있어. 노래 만들어놨어.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박세별 씨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있었는데 경력 단절을 단절시켜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요? 저는 거의 뭐 음악한답시고 철 없이 철딱선이 없이 그냥 혼자 괜한 짓하고 지 멋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이때 딱 마더 프로젝트가 생긴 거죠. 제가 쓴 곡이 러브잖아요. 제가 러브를 썼다니까요. 저 락커였죠. 저는 정말 자기 연민이 가득한 음악도 뭐 가사도 거의 뭐 약간 투정같이 지금 들어보면 좀 조금 더 근본에서부터 시작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조금 더 저 사람도 어렸을 때 울고 나약한 마음이 있겠지. 그냥 사람으로서도 사람 됐어요. 철들었어요. 드디어 그 뭔가 몰랐던 어떤 그런 그냥 세속에서 안정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이 아이들 덕분에 찾게 되는 거는 어떤 회의적인 마음, 그냥 어떤 이 세상의 불안전함이 가장 컸더라면 이제는 정말 세상이 나아져야 할 이유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끝없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뮤지션으로서도 포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이 행복한 치열함에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바리이고요. 이번 마더 프로젝트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담 꾸꾸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꾸꾸는 까꿍, 뭐 안녕, 뻐꾹 이런 뜻인데요. 그 밝은 희망찬 단어를 음악적으로 풀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꾸꾸라는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꾸, 에 페보스, 마땅, 내 솔레어무, 수희, 에띠,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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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dis bonjour, papa, je dis bonjour, maman, les gens santé, pas nuit, me salue.
papa est piquant. Le galant de maman, c'est tout. Cou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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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cou. J'oublie pourquoi j'ai pleuré hier soir avec des chocolats. La tristesse endort. Petit oiseau petit, je laisse sa maman. Ne t'inquiète pas, même si les nuages viennent malgré la pluie, plus tu te sais. La joie nous arrive bientôt en chantant la mélodie douce. Cou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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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cou. Les oiseaux me chantant. Coucou, coucou, les printemps nous arrivent. Coucou, coucou, à l'heure de la saison. Est-ce que tu as le temps? Coucou, coucou. Allons dans. Coucou, coucou. La musique continue. Coucou, coucou. Coucou, coucou. Coucou, coucou. Coucou, coucou. Oh, 깊은 밤마다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입니다. 이번에 마더 프로젝트에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하면서 참가를 하게 돼서 제 인생에 큰 어떤 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의 꿈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밤마다 작은 별빛이 주네. 오고 가문 문 위로 작은 꿈들이 내려 앉아 머무네.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너에게로 간다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굉장히 밝은 리듬의 노래입니다. 아무래도 이 노래를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많은 아이들 그리고 밝은 마음들 어리고 아주 화창한 그런 마음들이 좋아할 만한 리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에게로 간다 라는 노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로
많이 들어, 마음에 들어.